방송인 한혜진이 미신을 맹신해 개명까지 요구하는 남친 때문에 고민인 여성에게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2일 KBS 조이 연예이 참견 3에서는 사주와 운세에 푹 빠진 남자친구와의 재결합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등장했다. 남자친구는 젠틀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사주와 운세를 맹신하고 이를 연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다. 남친은 불길한 아이템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아침마다 출근 전 옷 검사를 받게 한 것도 모자라 새벽 6시에 갑자기 찾아와 오늘은 연차 내고 쉬자고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나가면 불행한 일이 있다고 운세에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다라며 개명을 요구해 직접 이름까지 받아왔는데 분명히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남친은 자신이 받아온 이름 중 하나로 연인을 부르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이 남친은 지난 6월 말부터 갑자기 이별을 고하고 잠수를 타버린 상황. 남친이 잠수 타기 전 남긴 문자에는 우리가 계속 만나면 누구 하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애군을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1일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한 뒤 잠수를 타버린 남자. 고민을 보낸 여성은 화가 나긴 했으나 지인으로부터 그 남자가 진짜 내년 1월 1일만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시 만나도 될까 묻는 여성에게 연애의 참견 MC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다. 사연을 듣기만 해도 지쳐버린 MC들은 고민을 보낸 여성에게 노를 외쳤는데 한혜진은 불행한 일은 사고와 같은 거라 내가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라며 현명한 조언을 건넸다. 한혜진은 그러니 살면서 미신, 징크스 같은 것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라며 그렇게 살면 사람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내 불안을 없애기 위해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 말고 강한 사람을 만나라며 내년 1월 1일에는 내가 가진 이름을 온전히 불러주는 남자친구를 만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곽정은 역시 비합리적, 비이성적이고 강요적이라며 남자친구의 행동은 사실 미신을 이유 삼아 사람을 조종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김숙도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 거절도 불가능해진다며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시즌2는 더 엄청날 것이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